아, 제한속도 30인데요.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가 바뀌었네요. 예, 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트럭이 지나갑니다. 나도 지나갈 겁니다. 나도 지나가는데, 왜 이런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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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허허. 이 사고를 경찰에서 블박차가 잘못이 있대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요. 아, 저거 앞에 차, 내가 1등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앞에 차가 지나가서 나그 뒤에 따라가는데, 이 초행길이면 1차로에 있던 차들이 좌회전할 차인지 아닌지 나 그것도 잘 모르고. 맞은편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맞은편. 이건 맞은편이에요. 아까 사고는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예. 맞은편의 영상 같이 보시죠. 아까 그 아주머니가 언제 들어오나요? 저 자전거 하나 급히 가고요. 아줌마 이제 들어오네요. 아줌마 들어와요. 예. 아줌마. 신호 바뀌었는데? 아,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신호 바뀌었는데! 저쪽에 차한대 지나가고. 또한대 지나가고, 트럭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는 차랑, 꽝! 예.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즉, 요 차요. 앞에 차가 세 대인가 지나갔죠? 그래서, 안심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 아까 바뀌었어요. 여기서 블박차에 잘못 있나요, 없나요?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가 차가 잘못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아마 한두 칸 남아서 들어왔지만 바뀌면 바로 뒤로 돌아가야죠. 잘못 없다 100%. 그렇습니다. 제가 직결심판 가서 꼭 무죄 판결 받으시라고 그랬죠? 변호사님. 직결심판 가서 무죄 받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제. 예, 당연히 무죄죠, 저거. 경찰이나 보험사는, 들어올 때는 아직 빨간불이 아니야. 그럼 당신 잘못이야. 뭐, 이따위 소리 하는데요. 무죄죠, 무죄. 오호, 무죄 판결문 올려주세요. 판결문은 일주일 뒤에 경찰서로 온다고 해서 판결문 받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지나서 판결문 올려주시면 한번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무죄 판결, 예, 직전 심판 무죄 판결 하나하나 모아서. 이게요, 대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황색 신호, 황색불 켜지면 무조건 멈춰! 앞에가 뭐, 그, 저 교차로 그 한복판이 엉터리가 되든 말든 무조건 돼! 무조건 멈춰! 그런 대법원 판결보다 이런 직전 심판 무죄 판결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